아, 님들아, 요즘에 카사딘 통계가 박살이 나 있더라. 저 PS 채널 보고 알았거든요, 최근에? 검색해볼까? 일단 OTR는, 안정적인 OTR야, 지금. 아니, 이게 보면, 그냥 통계가 박살이 나 있음.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OTR, 승률 45%. 근데 통계 보니까 픽률은 올랐더라고. 메인룬 바뀌었어, 감전으로. 아니, 메인룬이 감전으로 바뀌었어. 근데 승률은 더 내려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 아래 통계를 보면? 인장 스타트 승률 43%. 1코어 루덴 통계 40%. 아니, 승률 떨어진 주범이 여기 있구나. 뭔 일이요, 이게? 아니, 심지어 좀 게임서도 많아. 600판이나 했어, 누군가가. 승률 42%.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좀,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해버린 것 같은데. 아니, 난 승률 괜찮아. 나는 지금, 몇 퍼야, 지금. 나 지금 꾸준히 우상향 중이잖아. 지금 나스닥 하고 있잖아. 오스트 원 56%. 굉장히 준수하다, 그죠? 준수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다. 화이팅! 카사딘 화이팅! 근데 오히려 승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버프는 좀더될 수도 있어, 그죠? 그건 사실이야. 아무튼 뭐, 팀원으로 카사딘을 만나면, 뭐, 그러려니 하세요. 난 모르겠네. 화이팅입니다. 설좀 풀어야겠다. 며칠 만이야? 한 5일 만인가? 리그 오브 레전드? 접하는 일단 좀손 풀면서 1인분 정도 하는 걸로, 그죠? 죽지만 말자. 살이면서 파밍만 해보자. 난손좀 풀어야 되니까. 근데 스몰더 요즘에 진짜 대회에서 너무 많이 나오더라. 야, 난 대회 뜨기 전부터 했는데. 난 특별한데, 그전부터 했는데. 근데 지금 솔랭에서는 지표 많이 안 좋다던데, 스몰더? 챔프 선정할 때 성능 본인이 느끼는 재미 유튜브 각 중에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 성능은 보통 많이는 안 보고요. 2번, 3번을 보는데, 보통 내가 재밌어야 유튜브 각이 잘 나오긴 해. 근데 재미가 있으면 보통 성능도 어느 정도 따라와. 성능이 개구데기인데 내가 재밌을 수가, 그거는 좀 힘들긴 해요. 아니, 카사딘은요? 라고 할수 있는데, 난 그래도 카사딘을 숙련도가 좀 있잖아. 다른 챔피언보다는. 그래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지금 뭐 카사딘 재밌긴 해. 바로 쓰네. 사일러스는 일단 좋죠, 근데. 보고 셧. 암카나 갑시다. 그래, 사일러스 한번 굿게임 해보자. 적당히 좀 못해주고. 내가 좀 쉬다 왔으니까 맨업게임 부탁해.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혼자 사시나요? 전 어제 원룸 화장실에서 3시간 갇혀있다가 문부 쓰고 나왔어요. 근데 저런 경우에 진짜 좀 그러니까 어지러울 것 같긴 해요. 전 갇힌 적은 없는데. 보통 핸드폰 두고 갈수 있잖아, 화장실 정도는. 근데 잠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 부수고 나와야지. 근데 그런 건안 되나? 막 소리 질러서 신고해달라고는 못하나? 난 위층 아래층에 그래도 전달은 될수 있지 않을까? 메이데이 할수 있잖아, 거기서. 새벽이면 막 쿵쿵 하면서 윗집 아랫집 다 깨우고 그냥. 내가 여기서 못 나오면 너네도 못 자. 같이 죽자 하면서. 한 5시간 소리치면 누군가는 신고해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여기 갇혔는데 잠을 자? 절대 안 되지. 바로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가보자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야, 우리 3명인데? 와드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사일킬만 아니길. 오케이, 됐다. 아니, 블리츠야. 우리 3명이었잖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자자, 화이팅! 근데 봅시다. 스펠은 안 빠졌어, 그래도. 그리고 사일러스 킬도 아니야. 한 잔에. 리신이 좀 억울할 순 있겠는데. 아이, 그래, 깡통아. 상대 쓰레쉬였는데. 형은 맵못 본다. 아니, 서폿이 그런 소리 나면 어떡해.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다행이다. 좀 아깝네. 이달리 노플. 안전? 올라가는 척만 하고 맞읍시다.
어허. 아유 그래. 어 제약골도 모은 거 나쁘지 않고. 좋은데? 아유 그건 안 좋은데? 아이고 포탑이. 파이팅. 어 이건 좋다. 에이스 네이스. 파이팅 해보자 얘들아. 조금 불리하긴 한데 그래 그냥 힘 내봐야지 어떻게 하겠냐. 서로 갔네? 아리 피오라 위치를 보고 한 칸이라도 먹자. 어? 아이고 싸움 났구나. 그래 나 일단 이거 먹을게 얘들아. 포탑을 이리로 타버렸다 그냥. 아니 텔포를. 어 두 칸 맛있다. 야미오 난 성장은 뭐 무난하게 되고 있긴 해요. 그래도 전력을 먹나? 안 좋. 아유 그래. 다음. 어? 이달리 안 보이긴 한다. 위쪽에 있었네. 이런 바텀이 좀 비었는데? 상대 텔포도 빠졌어요. 얘들아 나 5초긴 한데 가기는 싫어. 어 그래 그냥 카메를 주자. 야, 양쪽 다 압박하면 좋아. 어? 이런 미드로 가자. 깨고 싶긴 한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미안. 살려다오. 어우 야 다행이다. 아 너 텔프로 가야겠는데? 오케이. 어 그냥 폭세를 가볼까 님들아? 돈이 딱 되네. 뭔가 돈이 딱 되니까 참기 힘든데? 이거 근데 아직 버프 안 됐죠 님들? 아 사지 말걸. 뭐 다음 패치에 버프 되지 않나? 오케이 곧 이러면 잘 샀죠. 야 폭세 사서 이겼네 그죠? 그래 이러면 이득이지. 돈값판에 이응이응. 그니까 아유 싸게 잘 샀어. 아유 고객님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이 가격에 안 파는데 팩트는 이제 다음 패치에 더 좋아짐. 그럼 살짝 비싸게 산 감이 있는데 요라 마나가 살짝 애매한데? 어 한번 가봐? 마렵네.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 마나 좀 애매하잖아. 어. 마나 없는 피오라는 안 무섭거든. 아 돈이 애매하다. 야 그냥 사. 몰라 따서 갚자. 이게 맞다 지금. 이달리 여기 있고. 오케이. 아 이게 한 방에 안 녹아? 어? 아니 내 메자이. 괜찮아요 여러분. 노베이스로 잘 공부해보자. 노베이스 전사 한번 가볼게요 그냥. 아 죽었네. 그래 자 일단 서로 주고받기로 한 번씩 던지긴 했거든요? 나쁘진 않아 이러면. 시간이 끌리는 게. 어? 이속 받으면서? 감전? 다음. 야 나 16 되겠다 얘들아. 이제 나만 믿어. 메자이도 사스케 찼어. 자 노베이스 카사딘 출격합니다. 노베이스 16렙 카사딘 캐리 가능? 아 가능.
야, 가보자. 이 저쪽 시야가 없긴 한데? 가야겠는데. 까비. 아, 좀 아쉬운데? 궁을 그냥 박을걸. 좀 고민하다가 옆으로 박았는데. 그냥 죽을 각오 하면서 박았어야 되는데, 그죠? 아, 내가 좀 아쉬웠다. 노베이스 카사딘 9등급. 그냥 망함. 그냥 식권증 때문에 국어에서부터 자버림. 그냥 중간에 핸드폰이 울려버림. 실수로 핸드폰을 안 내서 그냥 퇴출돼버림. 어떡하냐? EQ? 아, 저기 한 방이 안 죽어? 오케이. 아, 슬슬 그냥 공부 쪽이 길이 아닌가? 그냥 이거 팔고 기술 배워야 되나? 이거 어떡하죠? 팔고 그냥 존열하는 기술을 배울까? 공부는 뭔가 내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저 그냥 기술 배울게요. 수능 포기하겠습니다. 에잇. 뭔 공부요. 오케이. 야, 이러면 좋은데? 용 타이밍에? 아, 이거 팔지 말걸. 그냥 팀원 믿고 한번 공부 더 해볼걸. 기술 뭐 잘 쌓으면, 그죠? 한번 피하고. 오케이. 쥐쥐. 아무튼 뭐 이득 봤잖아. 아, 그냥 공부 1년 더 해볼걸. 뭐냐, 방금 그렇게 맛있게 써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부 좀 더 해볼걸.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쓱 가가지고 골드 같이 먹어주고. 오케이. 골드 좀 축 내주고. 용차. 그래. 맞다. 좋은 합이었어. 들어오게, 이거를? 뭐야, 이거. 왜 들어왔지? 아. 용차. 그래. 아무튼 좋았다. 아무튼 뭐 성공했잖아. 돈 많이 벌면 됐지, 그죠? 돈 공부요. 어? 아니, 데프트 해버렸는데? 아, 오케이. 보겠습니다. 누구요? 럭스가 뭐야? 미드 럭스야? 일단 카사딘 받고 생각할까? 와, 정복자 럭스네? 이건 뭔 초식이냐? 두렵다. 이런 그 듣도 보도 못한 그 룬을 들고 오는 이런 장인챔들은 뭔가 본인만의 그게 있단 말이야. 나는 데이터 없이 싸워야 되는데 상대만 데이터 없이 싸우면 또 어지러운데? 럭스의 다른 판은 다 유성 들었는데 룬 못 바꾼 듯. 그냥 그거였나? 그냥 실수로 들었는데 나 혼자 섀도우 복싱 한 건가? 와, 상대 뭐지? 장인인가? 형타로 막 마구마구 견제하겠다 이건가? 이러고 있는데 럭스는 아, 룬 잘못 들었네. 아, 게임 망했네 벌써. 나 혼자 살짝 착각하고 있었나? 병이나 좀 가주긴 해야겠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게 Q가 또 끊겨? 근데 개 반대.
아, 이런 건 너무 아쉽다. 아, 이것도 Q 안 끊기는 거였으면 계속 누르고 있었을 텐데, 그죠? 카사딘 버프 종료. Q 즉발만 해줘라, 제발. 다른 건 안 바래. 아, 이게 한다. 진짜 아쉽다. 검열만 있었더라면. 근데 결과는 나쁘진 않아. 한잔해. 갈만한데? 아. 와우. 근데 왜 죽었음? 아니, 뭔 데미지에 죽었지? 루덴이었나? 오, 네이스. 아니, 나 죽는 줄 알았잖아. 네이스, 네이스. 야, 이게 루덴 카사딘이지. 루덴이어서 살았네. 아니, 말고. 용차. 맞다. 어? 잠깐만요.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가버려. 자, 일단 4스택 좋아요. 야, 이거 한번 같이 가보자. 이거 야, 폭을 먹으러 간다. 다위. 자, 이미 잡았죠. 용차 임마. 18스택 좋아요. 달다. 이번에는 대학 갈게요. 못 다한 꿈 이번 생에 이루자. 그리고 카사딘의 메자 28스택 보고 있으면 사기 좀 많이 꺾이거든. 아니, 저거 어떡함? 어떻게 이김? 인드라 졌음. 서렌 치조 살짝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야. 카사딘 어? 메자 28스택 한 6개 연속으로 따다다닥 올라오면서 뭔지 알죠? 그거 당해버린단 말이야. 그 와중에 또 럭스 정복자 한번 찍히고. 럭스 룬 모임? 이제 봤네? 살짝 그런 느낌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상대방이. 가져야겠는데? 궁 있나? 가고 있긴 해. 가다볼만 한데? 가버려. 다음. 어우, 달다. 메자 24스택. 일단 대학은 왔어. 자퇴만 안 하면 돼. 일단 여기서 졸업만 하면 돼요. 어? 아니, 바로 졸업까지. 너무 빨리 했는데? 내신이 처음에 좀 고생했다. 뭐요? 그러니까 이게 메자이 보면 그냥 사기 확 꺾인다니까? 서렌 확률이 한 50% 정도 늘어나요, 이거 들고 있으면. 아, 앨리스 카사딘은 살짝 조합이 안 맞긴 한데. 상대 미드 나오나 혹시? 말자하? 말자하 상대로 라인전은 편해요. 한타에서는 살짝 그렇긴 한데. 에잇? 각자 잘해보자, 앨리스야. 뭐 바텀이랑 탑 가면 되지. 어, 모델은 안 돼. 아니, 3 AP는 좀 아닌데.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긴 좀 그래. 근데 사이노스가 나왔어. 뭐지? 이러면 뭐 썩 나쁘진 않거든요. 뭐 크산테 같은 거 나와서 이제 뭐 대자연 같다 이러면 진짜 그냥 벽, 재앙 이건데, 다이노스 정도는 뭐 상대 탱템 갈 친구가 없는데? 다행이다. 역시 솔랭이야. 야, 상체 상대 3AP요 탱커 가죠. 그냥 코 한번 후비적하고. 뭔 탱커요? 바로 그냥 사이러스.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AP 딜러. 나 문도에 쓰면 진짜 재앙인데. 어이쿠. 근데 정글이 가긴 했어. 화이팅. 어, 네이스.
용차. 자, W를 미리 키는 게 포인트. 침묵을 쓰기 전에, 그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 힐 났구나. 당했습니다. 렉사이 바텀. 하비오. 렉사이 올라오니까 뭐 밀고 6렙 때도 좀 사려야겠다. 그죠?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욕 먹지 않을까 그냥? 대지 한번 딱 때리고. 배제는 했는데 용을 왜 안 먹었냐 얘. 아니 왜 용 안 드셨어요. 근데 난 나쁘지 않아. 킬 먹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쿠.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가볼까?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득 좀 봤는데 그래도? 바텀 화이팅해. 탑에서 그래도 좀 메꿨어. 영차. 맛있다. 뭐야 이거. 살고 싶어요. 아비 하나니 좋았네. 여기서 뭐 할 수 있나? 보여주나? 오, 딱 맞았는데? 야 좋다 이거. 화이팅. 오케이. 이러면 또 나쁘지 않죠. 나올만한데? 으차. 다음. 뭐야. 호불 밀만한데 그죠? 맛있겠다. 오 달다. 어? 아 에라이. 탑이요? 호불은 먹었어. 뭐 나쁘진 않아. 가고 있긴 해 나는. 이건 괜찮은데? 타워에 못 박았나 이거? 어 까비. 으차. 그래. 뭐야 이거. 아니 말자님 여기 왜 왔어요. 뭐야 얘. 어 네이스. 결과는 좋아. 아 파이크를 내가 못 먹은 게 좀 아깝네. 파동 바로 썼으면 먹었는데. 나쁘지 않아. 멜리스도 잘 컸잖아. 이거 오면 한번 노려보자 앨리스야. 뭔 말인지 알지? 도망갈게. 빠지자. 오히려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 그죠? 흠. 에잇. 이게 맞아. 애매한 템 살 바에는 이게 맞긴 해. 그럼 또 공부하면 되지. 탈때가 여기?
어? 아. 좀 죽어 다오. 왜 이렇게 안 죽어? 우리 이거 한타 봐야 되는데 좀 더? 아, 일단 먹을까? 근데 뭐 강타도 없는데 그죠? 들어오겠다. 아유. 아우 좀 죽어 다오. 영치. 어 말자 왜 이렇게 쎄? 어?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뭐야 상대가 먹었어? 모임? 강타가 없었나? 아니 그 와중에 내 메자이도 깎이고 이거 비상인데? 아니 바로는 왜 뺏겼어? 뭐야? 앨리스한테도 어 그만의 사연이 있었겠지. 그래 그래. 왜 뺏겼긴 그냥 상대가 막타 쳤으니까 뺏긴 거지. 그냥 뭐 잘해보자. 그래 그래. 한타 잘하면 돼. 가고 있긴 함. 다음. 뭐야 어디 갔어? 모임? 엥? 딱히 뭐 할 건 없어. 야 뭐야 또 싸워? 어 네이스 나쁘진 않아 이러면. 오케이 일단 14스택까지 복구했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이번엔 대학 가야 돼. 어? 어? 어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래 너무 많이 맞았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으차, 수고하세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난 살자. 좀 무섭긴 한데? 오케이. 크게 쪼여, 이거는. 어, 그. 네이스, 네이스. 뭐야. 어, 네이스요. 되게 쪼였는데, 그 이미 끝났네. 아무튼 뭐 이겼으니까, 그죠? 다시 먹어주고. 자, 이거는 상대가 어차피 못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뭘 한번 딱 깔자고. 오케이. 야 나도 이제 갈게. 좀 늦었는데 라인 밀면서 갈게. 텔포 있으니까.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 거기. 할만하지 않나? 아유 그래 그래 잘 가고. 큐로 잘 끊었다. 반중. 야 각이다 각이다. 굿. 아. 아니 뭔 멜모셨어요. 다 잡는 각인데. 아니 좀 아쉽네. 그래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인서울은 갔다 그죠? 야 17스택도 잘한 거야. 이 정도면 인서울이야. 보겠습니다. 오케이 금방